챙겨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시와 관계상. 자, 그래서 지금 이제 A 파트 가보니까, seven people died in a discotheque after harmful substance was thrown into the premises. 자, 당연히 이제 그 premise라는 그런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이 지시어나 관계사를 통해서 뜻을 유추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정관사 더는 뭡니까? 정관사 더. 이 정관사 더라는 건 한번 언급된 명사가 다시 한번 재언급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쵸?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부정관사 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명사는 더를 쓰죠. 그래서 어 다음에 더를 쓴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the premises라는 거는 앞에 한번 언급이 되었던 어떤 장소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전제하에 찾아보니까 뭐가 답이 되겠다? 디스코텍이 되겠죠. 원래 이 프레미스라는 그런 단어는 건물 구내 혹은 부동산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뜻을 챙겨주시고, 건물 구내나 부동산이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디스코텍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디스코텍에서 죽었다. 뭐 아주 해로운 그런 물질이 더그 프레미스로 던져진 이후에 이런 말이네. 오케이. 자, 그럼 B번 읽어주시죠. World order in the think tanks was much clearer in old French than it is in France today. This liberation disappeared gradually. 해보면 세계 질서는 옛날 프랑스에보다 아니요, 이거 내려가면서. 옛날 세계의 질서는 문자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단어를 똑바로 봐. 단어의 문자 안에서의 단어의 순서는 네. 더 자유로웠다. 옛날 프랑스보다, 오늘날 프랑스보다. 오케이. 무엇보다? 이 자유로운 건 사라졌다, 급격히. 자, 그 해석을 할때 겸손하게 영어는 영어대로 해석해 주세요. This liberation 뭐예요? 이 liberation 자유는 사라졌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결국 야, 아, 말해버렸네. 그 liberation이 뜻이 뭐다? 이게 자유라는 뜻인데 freer라는 거랑 지금 연결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 프리어랑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디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죠? 네, 잘하셨고. 자, 거기 그 구현 더 써주세요. 리버레이션, 그 자유로움, 해방, 석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해방, 석방. 오케이. 네, 다음에 신은? The spine which runs along the back of human beings is also known as the backbone. 척추는 사람의 뒤를 쭉쭉 가는 것은 뭘까요? 사람에게 일단 척추라고 이제 본인이 알고 있다는데 이라 척추가 어때? 척추 없이 사람이 올바로 설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등을 따라 있는 뭐 그러한 척추는 또한 뭘로 알려졌다? backbone 백본으로도 알려져 있다. 오케이. 근데 D 가보죠. Any rumors of compromise quickly disappeared by today's announcement that no such cooperation was taking place. 어떤 루머도
자, 다시 어떤 루머인데 이 루머가 어떤 루머냐? 컴프로마이즈의 루머래요. 근데 이것이 quickly disappeared. 빠르게 사라졌다. By 누구에 의하여? Today's announcement. 오늘날의 그런 안내에 의하여. 근데 이 안내가 바로 뭐냐? That no such cooperation was taking place.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cooperation, cooperation 안다는 거죠? 뭐예요? 협조는 협력이라는 건가?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러한 announcement에 의해서 compromise 하면 뭐다? cooperation에 이게 지금 동의어예요? 반의어예요? 동의어니까 해석이 되겠죠? 어떻게? compromise 무슨 뜻? 타협이나 화해, 양보의 뜻이 되겠네요. 어떠한 타협에 대한 이런 루머도 재빠르게 사라졌다. 뭐에 의하여? 어떠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나운스먼트에 의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단어 유추 연습 바로 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 스타일은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오케이. 됐어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A요. 해석. Southwest has been always been a dry country where water is scarce. 해석. 남서쪽은 항상 건조한 도시였다. 건조한 지역이어 왔다. 물이 귀해서 자, 희박해서. 해석 예쁘게. Where 어디 팔아먹었어? 물이 희박한 곳이라서. 아니, Where이 뭐예요? 해석 뭐예요? 어떻게 돼요?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뭐였다? 물은 부족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고 답은 뭘로? 리미티드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1920s, some jazz bands have included. Similarly, show orchestras
often included. 20년 초기에 몇몇 재즈 밴드는 솔로이스트를 보여줬다. 자, 솔로이스트가 뭐예요? 솔로. 솔로. 솔로가 뭐예요? 혼자. 혼자 있는 거지. 이거 뭐예요? 1인 밴드. 어. 이건 이제 독주자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독주자들을 뭐였다? present. 제시했었다. 오케이? 네. similarly는? 비슷하게. 비슷하게. 오케스트라도. 아, 빼먹지 말라니까. 쇼 오케스트라. 네. 또 가끔 포함했다. 한 명에서 두 명의 게더프 뮤지션들. 오케이. 결국 게더프 뮤지션 뭐겠어요? 솔로이스트. 그렇죠. 독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Canada's impressive population growth is basic to any understanding of the country in 20 yea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 every 3 Canadians in 1945, where there were over 5 in 1966, most of this surging growth came from natural increase. Canada의 인상 깊은 인구수 성장은 보통 이제 증가라고 하죠? 네, population growth니까 네, 인구 증가는 basic 해놓고 사선 초이스면 무조건 사선 2, 콤마 대신 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인상적인 인구 증가는 기본이다 그렇게. 기본인데 어떤 기본이냐? To any understanding of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의 기본이다. 어디에서? In 20 yea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아, 2차 대전 후에 20년 동안에. 그래서, for every 3 Canadians in 1945. 그러니까, 매 3명이죠. Every 3 Canadians. 1945년도에, 매 3명의 캐나다인들의 there were over 5 in 1966. 뭐죠? 5명 이상. 1966년에는 5명 이상이었다. So most of this surging growth. 대부분의 surging growth. surging 뭐겠어요, 결국? impressive. 이제 인구가 갑자기 그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치솟는 이런 말이 되겠죠? 치솟는 성장의 대부분은. 근데 이 3 캐네디언하고 5 이런 걸 뭘 하면 뭐라는 거예요? 인구 성장. 그러니까 1945년에는 3명이었는데 1966년에는 5명이 됐다. 그렇게 보니까 뭐다? 지금 3분의 2가 지금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surging growth는 당연히 이 surging 뜻이 뭐다? 치솟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사오로는 치솟는 이러한 성장은 came from natural increase. 뭐로부터 왔다? 자연스러운 증가로 인해요. 자연 증가로부터 이 성장은 나왔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솔징도 챙기셨고 그 다음에 4, 5번 Many animals have protective coloration that enables them to be disguised. 많은 동물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동물이 보호색 가지고 있는 위장이라고 하죠. 오케이. 위장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disguise. 뜻 챙겨드세요. 뭐, 위장한 혹은 숨기는 그런 뜻입니다. 위장한 혹은 숨기는. 네. 그 다음에 5번. This project is the first step in a long range plan of research
ultimate goal is the creation of a new model. 이 프로젝트는 장기 플랜의 첫 번째 발자국이다. Okay. 누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야. 네, 새로운 모델을 이제 창조하는 거다라고 나왔으니까 ultimate 뜻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최후의 뭐 이런 뜻도 마저 적어주세요. 최종적인 최후의 이렇게 내용 볼 수 있겠고 7 한 번 더 하겠고 자 우리 7번은 7번은